아, 왜 그래 선배 진짜. 저도 한계가 있다고요 참는 게. 이거 좀 상상도 못 하겠네. 설명부터 재밌네. 팀장님 여기입니다. 아, 여기 앉으시죠. 팀장 이쪽이다. 이쪽에 이쪽. 난 현수 씨 이런 게 참 마음에 들어. 내가 이런 거 좋아하는 줄 어떻게 알고 또 이렇게 찾아가지고. 팀장님. 근데 이번에 그 쫑스 생신이잖아요. 아, 맞다. 네. 나도 까먹고 있었는데 또. 그럴 줄 알고 제가 네. 5월달부터 배를 다 예약해가지고 어? 쭈꾸미 낚시 제가 다 예약해놨습니다. 와 대박. 아니 뭘 또 그렇게까지 했어. 아니 쭈꾸미 낚시 해가지고 배 위에서 딱 라면에 쭈꾸미 넣어가지고 딱 끓여서 딱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또 그 맛이 있지 또. 아 진짜 선배님 대박이요. 낭만 있어 낭만 있어. 그러니까요 제가 다 예약했으니까 생일날에는 무조건 시간 다 빼가지고 저랑 같이 낚시 가는 겁니다. 아이 알았어 내가 정대리 믿고 한번 갈게. 내가 일하다가 힘들더라도 내가 이 정대리 때문에 진짜 네. 이 마음이 편안해. 정대리가 나 저기 네. 기쁘게 해주잖아. 네. 그러니까 나도 이제 정대리 오늘 좀 기쁘게 해줘야지. 내가 최근에 진짜 재밌는 거 하나 알아왔거든. 아 재밌는 거? 어 진짜 재밌는 이야기야. 아 잠시만 왜요? 재밌는 이야기는 이거 무조건 녹음해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녹음해가지고 아 뭘 녹음까지 하세요? 아 이거 녹음해야 돼. 자. 준비됐습니다. 아무한테나 안 알려주는 건데. 준비됐습니다. 서른도. 어, 네. 서른도 알죠. 서른도 씨가 그 옷을 벗을 때 네. 그 어떤 순서로 벗는 줄 알아? 이거는 상상도 못 하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아예 모르겠는데. 봐봐. 상하이. 상하이 둘이서. 그러니까 상하이 순서로 벗는다 이거죠. 그치, 와, 나 진짜 상상을 못했어. 와, 이거 녹음 와, 잘 됐나? 이거 녹음 와, 이거 다시 들어볼게요. 와, 너무 재밌겠다. 네, 들어봐. 서른도 씨가 그 옷을 벗을 때 어떤 순서로 벗는 줄 알아? 이거 좀 상상도 못 하겠어. 설명부터 재밌네. 아예 모르겠는데. 와, 너무 재밌다. 나 이게 처음 들었을 때, 아, 내가 계속 웃었어, 내가 아주. 일이 바빠가지고 미용실 내가 갈 그 저기 한데 머리카락이 너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거 진짜. 아유. 머리카락을 뭘 손질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팀장? 지금도 훨씬 멋있는데. 아이, 뭐가 멋있어? 이게 봐, 이거 이렇게 날려가지고. 아유, 엄청 강해 보여요, 이게 은근히. 야생마 느낌도 있고, 아, 되게 그래? 강해 보입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어, 그래? 네. 네. 멋있어요. 근데 내가 요즘 이렇게 바람이 불 그러면 이렇게 내려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겁나 앞쪽에. 섹시해. 그래서 아, 겁나 섹시해요. 아, 이게 섹시해? 장난 아니야. 그 머리 날릴 때 정말 어디 나이트나 있잖아요. 부킹 다 이쪽이야. 맞아. 아유, 장난치지 마. 아, 진짜라니까요. 팀장님 정말 너무 섹시해서 방금. 야, 현수 씨 이런 게 좀 허투루하는 말이 아니야. 그렇다. 가끔 이렇게 자주 나오죠.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나 저기 지금 전화 좀 받고. 네, 다녀오십시오. 네, 다녀오십시오. 아, 예. 아유, 뭘. 아니, 근데 선배, 선배는 팀장님 되게 좋아하시나봐요. 야, 나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이거 누가 좋아해. 완전 꼰대잖아. 아, 진짜? 저 엄청 좋아하시는 줄 알았죠. 야, 집에 대출비 갚아야 되지. 어? 생활비 줘야 되지.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다 챙겨주고, 머리 휘날린 거 섹시하다고 하고. 나도 그 섹시하다고 할 때 나도 소름 끼쳤다. 솔직히 말하는데. 어디 뭐 돈 날 거 뭐만 생기잖아? 회사 바로 그만두지. 아, 저도 그러고 싶어요, 진짜. 너도 그러고 싶잖아, 솔직하게. 잠깐, 전화는, 어? 아버지인데? 네, 아버지. 아, 지금 회사 점심 먹고, 이제 커피 한잔 팀장님하고, 예. 야, 통화돼요? 예, 예. 땅을 팔았다고요? 천평을 다 팔았다고요? 그쪽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간다고요? 땅값이 30배가 올랐다고요, 아버지? 그래서 땅을 다 팔았다고요? 30배 올라서? 와. 주말에 제가 한번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아버지. 어, 선배 너무 축하해. 어떡해. 어머, 축하해. 잘 됐다. 나 선배 잘 될 줄 알았다니까. 어, 진짜. 회사 사람들한테 절대 비밀로 해. 아, 그럼요. 아니, 절대 비밀로 하고. 좀 잘... 어, 팀이 왔습니까? 네. 어. 아, 팀이 왔습니다. 아, 왜 나오니까 조용해져. 어? 뭐 내 뒷담 까고 있었어? 아, 아닙니다. 팀장님. 어떻게 감히. 아니, 뭐 좀 뭐 아예 안 한 건 아니죠. 어? 뭔 말이야? 아우, 팀장님. 둘러서 하는 그냥 뭐 그냥 진단반입니다. 어? 진단반. 내가 잘못 들은 거지? 네, 팀장님이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아, 맞다. 네. 저기, 그 내가 저기 보고서 올린 거, 그거 저기 내가 수정해가지고 다시 올리려고 그러는데, 그거 뭐 어떻게 됐어, 그거? 아, 그거, 그 기획팀장님한테 다시 한번 저거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현수 씨. 그 말이 그게 뭐야? 어? 그 윗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여쭤뵙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든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형들이 이번에 월차 썼다며. 평생 바쁠 때 왜 그래? 그거 참 진짜. 네. 물어봤더니 저기 네. 엄마 그 생일이라고 빠진다며. 아, 엄마 생일이라니요. 어머님 생신이라며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이렇게 말씀을 잘 이렇게 못 하세요. 뭐? 예? 네? 말 가려서 하라 그랬어 내가. 현수 씨, 네. 아 지금 약간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아유 팀장님은 머리가 없잖아요. 뭐? 아 왜 그래 선배 진짜. 그래. 아 그냥 하는 말이지. 아, 현수 씨, 현수 씨. 팀장님. 예. 뭐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아 요즘 업무가 많아서 지금 스트레스 받으셔서 팀장님 이해하십시오. 아 그런 걸 이해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팀장님이신데. 그래도 저 선이 있지 그 참. 아유. 업무가 그렇게 많았으면 그 얘기를 네. 하지 뭐. 아유. 스트레스가 쌓일 때 있잖아. 네. 그때 쌓아두면 안 돼. 아, 그럼 팀장님은 그러면 머리나 쌓으세요. 이런 스트레스 쌓아두면 안 되니까. 농담인 거지 지금 뒤에는. 아 팀장님 그렇죠. 그래 그래. 네. 오늘 저기 말 나온 김에 한번 얘기를 해보자. 불만이 있다든가 아니면 나한테 뭐 할 말이 있다든가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딱 이때 얘기를 해봐. 저 진짜 말해도 돼요? 그 말하라니까. 저희 진짜 일요일 날 등산 혼자 가십시오. 저희 팀원들 다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혼자 가십시오. 제발. 저 진짜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일요일 날 전국 노래자랑 그 범에서 밥 먹는 거예요. 특산물 들고 나오잖아 사람들. 그 범에서 밥 먹는 게 소원이라고요. 아이고 특산물 알밤이 뭡니까? 이거 보면서 밥 먹는 게 소원이라고요 팀장님. 제발 그 소소한 행복을 좀 놓치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자 들어봐. 이건 내가 할 얘기가 있어. 네 등산 할 얘기가 있어. 내가 오히려 시간 만들어줘서 네. 산에 올라가서 그 아래 내려보는 그 풍경 뷰 그 뷰 보라고 내가 데려가는 거 아니야. 그거 보고 싶지 않아? 안 보고 싶어요, 팀장님. 팀장님만 보세요. 팀장님 올라가서 맨날 야호, 야호 하는 거, 그 혼자님만 혼자 즐기시라고요. 입 크게 벌리면서, 야호, 크게 벌려, 입, 아호! 할 때, 그 입 안에 썩어가지고 그 아말감으로 이렇게 때운 거. 그것도 보기 싫어요, 팀장님. 이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때운 거. 다 보기 싫다고요, 솔직히. 내가 나머지 할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네. 뭐 더 있지? 저기 좀 이따가 나 저기 맨날 내려주는 거기 있잖아 태워서 이따가 같이 타고 가면서 거기 얘기 좀 하자고 나랑 아니 뭐 같이 타는 거는 좋은데 자꾸 그 차 내에서 이상한 농담하고 하시니까 내가 언제 또 이상한 농담을 아 이상한 농담 하셨잖아요 그때도 뭐 신호대기 할 때 아니 그거 아니 봐봐 봐봐 성적이 나왔는데 네 내가 그 말을 못해 아 그런 네. 사람을 뭐라 그러게 아 모르겠는데요 팀장님 아 뭘까 내 성적인 사람. 아, 대박이다 이거. 봐봐 재밌... 좋아하잖아. 재밌네요. 뭘 좋아해요. 됐고 현수 씨가 아까 막 녹음한 거 쓰지 마. 상도 못하겠고. 아 지웠어요. 이거 뭡니까 이게 사실. 아유 재밌. 아 진짜 왜 그래요. 아 현수 씨 내가 저기 내가 지금 여기 정현 씨도 있고 그래서 내가 저기 참는데 한계가 있어. 진짜 참으십시오. 저도 한계가 있어요. 저도 한계가 있다고요 참는데. 현수 씨. 지금 어떻게 뭐 잘못 먹었어? 저 잘 먹었어요. 저 팀장님 그만 드세요. 뭐? 네. 현수 씨 데리고 나가. 네? 나가! 아, 팀장님. 제가 죄송합니다, 팀장님. 아, 나가. 저는 이 속세와 번뇌를 벗어던지고, 네? 떠납니다. 저.